자, 요런 부위에서요, 여기 내려올 때, 요 부딪히는 곳에서는 약간 방향전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와서 완전하게 방향전환을 해서 붓을 다시 모아가는 것. 요런 부위에서 꼭 방향을 해주고요. 다음, 이런 파책에서도 이 많이 그림처럼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그림처럼 이렇게 둥근 것도 있습니다. 그때는 여기는 약간 둥근 면에 속하고 여기는 약간 각 있는 면에 속하죠. 그래서 그때는 원 그리듯이 방향전환을 해나갑니다. 원 그리듯이 해나가고 이런 부위는 방향전환할 때 와서 바로 방향전환하면서 또 방향전환하고 방향전환해서 끌고 나갑니다. 그래서 하는 방식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 걸꼭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 원현준 묘지명에 요런 하늘에 와서 방향전환해서 하고 다시 붓을 모아주면서 붓을 약간 식히는 요 맛, 요것은 요비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꼭 이렇게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.